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당시 유럽 사회는 공포에 떨었다. 전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해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바이킹이다. 거대한 도끼를 들고 뿔투구를 쓴 이들은 유럽의 잉글랜드, 프랑스, 동로마 제국, 러시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많은 도시와 마을,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상당한 인명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엄청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 그리고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한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 별, 바람의 방향 등을 보며 배를 몰았다. 위도 61도 정도에 위치한 바이킹들은 주로 5월에서 9월에 항해를 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오래 떠 있고 밤이 짧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태양은 항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그린란드 수도원에서 발견된 태양 나침반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항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단 하루라도 날씨가 흐려 태양을 볼수 없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성능이 좋은 항해 장비들은 16세기까지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도대체 어떻게 장거리 항해를 할수 있었을까? 13세기에 적힌 바이킹 사가에 이런 말이 있다. The weather was very cloudy. It was snowing. Holy Olaf, the king sent out somebody to look around, but there was no clear point in the sky. Then he asked Sigurd to tell him where the sun was. After Sigurd complied, he grabbed some stone, looked at the sky, and saw from where the light came, from which he guessed the position of the invisible sun. It turned out that Sigurd was right. 북유럽 신화는 워낙 허구한 것들이 많기에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는 마법의 돌 존재 자체를 대부분 믿지 않았다. 그저 전설 속돌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1592년에 침몰한 영국 선박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놀라운 건그 돌이 다른 항해 장비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은 바이킹으로부터 여러 항해 기술을 배우기도 했었고, 같은 바다를 항해했기에 과학자들은 이 돌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태양의 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돌은 아이슬란드에 자주 보인다고 하여 아이슬랜드 스파르라고 부른다. 한국어로 이 녀석을 방해석이라고 부른다. 이 돌이 정말 태양의 위치를 알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 그저 허구한 추측일 뿐일까?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보자. 네, 여러분, 이 녀석이 바로 방해석입니다. 아주 지구과학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골치 아픈 녀석인데, 그냥 겉보기에는 투명하고 평범한 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이 방해석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해석을 통해서 글자를 보면 글자가 두 개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선을 방해석으로 보면 선이 두 개로 보입니다. 이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빛이 두 개로 갈라져 나오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가진 광물을 광학적 이방체라고 합니다. 이 친구한테만 있는 고유 능력은 아니고 꽤 많은 광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 방해석을 지나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두 개로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빛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우리는 편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빛은 각각 편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특정 방향만 통과시킬 수 있는 필름, 일명 뭐 편광 필름, 이런 거를 이제 방해석 위에다 갖추다 대면은 하나만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이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뭔 갑자기 광물에 대한 수업 시간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웠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다음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은 침몰한 영국 선박에서 발견된 이 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 몇년 동안 이 돌을 통해 항해하는 방법을 생각해왔고, 마침내 이 돌이 전설 속의 태양의 돌일 수도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이 돌을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먼저 그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자, 먼저 이 방해석 위에다가 검은색 점을 하나 찍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실패를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연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잘라서 동그랗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 고난이도예요. 자,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를 작은 원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여기 방해석 위에다 붙일 건데 사실 이 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작으면 또 크게 만들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방해석 위에다가 점을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모든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 보이나? 두 개의 점이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복굴절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밖에 나가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이 좀 있어야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이 돌을 태양 쪽으로 한번 가져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주목하세요. 지금 현재 태양 쪽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이제 얘를 태양이 아닌 다른 쪽에 한번 가져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 돌이 정확히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두 점의 명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돌이 태양을 향하지 않는다면 두 점의 명도가 달라집니다. 고대 바이킹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태양의 위치를 찾았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우연으로 알아낸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태양이 구름으로 가려져도 태양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 돌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돌로 어느 정도 태양의 위치를 찾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두 점의 명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찾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구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뭔가 태양의 위치는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만 좀 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든 생각이, 아니 굳이 이 돌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엄청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바이킹과 우리나라는 위도부터가 다릅니다. 즉 태양의 고도라던가 태양빛의 세기, 굉장히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바이킹의 주 무대는 위도 60도 지역으로 해는 높게 뜨지 않고 지평선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통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위도 37.5도인 대한민국과 위도 60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은 햇빛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래서 한때 북유럽권에서는 햇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이 돌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북극에서 찍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구름으로 가득한데 도무지 태양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항해를 했던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게 어려웠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실험을 조금은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해가 어느 정도 지평선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즉 새벽이나 해진녘쯤에 해야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11시 56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한 6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네, 여러분 현재 7시 20분이고요 저는 돌을 가지고 한강에 왔습니다. 태양도 이제 뭐 거의 다 지평선 근처로 내려왔는데 이제 뭐 바로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돌에다가 스티커를 두 개를 붙였어요. 이 하나만 붙이니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가지고 그런지 뭔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를 붙였고 바로 한번 90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이가 난다. 보이시죠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게, 와, 확실히, 와, 미쳤다. 진짜 진하다. 이걸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태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아, 여기도, 여긴 또 차이가 별로 없네, 이쪽은 또. 딱 90도 선상에서 가장 효과가 커요, 90도 선상에서. 네, 여러분, 제가 여기 한강에서 이 돌을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찾는 실험을 방금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 여기 되게 좀 일찍 왔어요. 한 5시쯤에 왔는데 실험을 몇 번이고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태양이 그냥 하늘에 떠 있을 때, 뭐 구름이나 이런 거 전혀 가려지지 않고 그냥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이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효과가 거의 없어요. 뭐 사실 쓸 필요도 없죠. 태양이 이미 떠 있는데 이걸로 태양 찾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태양이 떠 있을 때는 효과가 그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 지고 있거나 아니면 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그제서야 이 두 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돌로 태양을 찾을 수 있는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는 편광되지 않은 빛들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러다 지구 대기의 공기 분자들을 만나게 되면 산란이 일어나죠.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일어나므로 파란색이 빨강보다 더 산란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푸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산란된 빛은 방향에 따라 선형 편광이나 부분 선형 편광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하늘을 볼 때 방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편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 쪽을 바라볼 땐 대부분 편광되지 않은 빛들이니 두 점의 명도가 비슷하지만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면 편광된 빛들의 일부가 들어오니 두 점의 명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태양을 잘 찾을 수 있으며 항해할 때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진행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노르웨이부터 그린란드까지 항해하는 시뮬레이션을 1000번 이상 진행했는데 돌을 이용해 태양을 자주 확인한다면 항해 성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방해석만 있으면 나침반 없이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이킹 유적에선 이 방해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방해석이 고대 바이킹이 항해할 때 사용했던 태양의 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허무맹랑한 전설 속에 존재하는 물건일지라도 과학에 의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도.